사장님 좀 바빴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BJ 몽지 따라하는 정치자금 오늘 26번째 방송입니다. 4월 4일, 네. 내일은 4월 5일 한식입니다. 한식. 한식이 무슨 날이죠? 한식은 찬밥 먹는 날. 찬밥 먹는 날. 찬밥에 라면이 최고입니다. 라면에다 찬밥 말아먹으면 최고죠. 예. 찬밥 먹는 날 한식이네요, 내일이. 오늘은 청명에서 청명. 예. 날씨가 덥더라고요. 무슨 날씨가? 겨울에서 봄이 없이 여름을 바로는 뭐 없어. 낮에 덥더라고요. 낮에 나갔다 왔는데 날씨가 덥더라고요. 이제 바로 반팔 입고 다녀야 할 상황인 것 같아요. 하여튼 날씨가 급 따뜻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입니다. 네. 한식 먹나? 그럼 양식은 양식 먹는 날인가? 양식이라는 날이나?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무엇일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 뉴스 짜잔! 짜잔! 네,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드디어 365일 24시간 열려있는 아, 감기 걸렸구나, 연합회님. 그러니까 날씨가, 예, 환절기는 감기 걸리기 딱 좋아요. 감기 조심합니다. 감기에는 모과차, 생강차, 이런 비타민C가 충분한 모과차, 생강차 같은 거 먹으시면 좋습니다. 저희 카페, 저희 건물 1층에 있는 카페에서는 핸드메이드 모과차를 팔거든요. 병에 나면서. 되게 맛있어요. 근데 저는 사과차를 되게 좋아해서 사과차를 마십니다. 커피 안 마시고 사과차 마셔요. 사장님이 되게 직접 되게 잘생긴 남자 사장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파시는데 12,000원 정도 주면 한 3, 4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사과차를 팔아요. 예. 단 미리 주문해야 해요. 모과차는 오래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가지고 일주일 한 번씩 파는데 사과차는 만들면 주문하면 다음 날 갖다 줘요. 매일매일 만들어서 갖다 주기 때문에 갑자기 사과차가 먹고 싶네요. 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예, 첫 번째 뉴스는 드디어 우리나라 최초의 1호 인터넷 은행이 오픈했습니다. 인터넷 은행이 뭡니까? 네. 지점이 없어요. 예. 우리가 흔히 하는 은행들은 뭐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이런 데는 지점이 다 있잖아요. 지점. 네, 지점이 있는데 이거는 K뱅크라고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지점이 없고요. 스마트폰에서 어플만 깔면 가입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에서 어플만 깔면 되고 어플만 깔면 24시간 365일 언제나 은행 거래가 가능합니다. 4월 3일날 정식 오픈했고요. 현금 인출은 GS25 편의점에서 바로 할수 있대요. 그리고 그 인터넷 은행인 만큼 인터넷 예, KT도 같이 하는 것 같죠? 왠지? K뱅크라고 이름이 코리아 뱅크니까 KT는 아니고 KT랑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KT나 GS 편의점, 네이버페이, 티몬 이런 거 제휴가 되어 있어서 은행 그 통장을 만들면 그 쿠폰을 주죠. 쿠폰을. K뱅크에 체크카드를 만들게 되면 그 전화요금 3만 원 그 할인 쿠폰도 주는 것 같고요. 적립금을 주는 것 같고 지금 통장을 만들면 이벤트로 외제차 주는 이벤트를 합니다. 예, 카카오와 KT가 하는 인터넷 은행 상업자 맞네요. 예. 근데 왜 네이버페이가 연결됐을까요? 카카오페이가 아니고. 되게 재밌는 건요. 이게 K뱅크가 많은 사람들한테 사용이 되게 하려고 해서 얘네가 어떤 이벤트라고 했냐면요. 통장을 만들면 6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이 그냥 만들어져요. 예, 신청만 하면. 통장을 만들고 신용등급이 뭐 문제가 없으면 네, 그 6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바로 10분 만이면 연리도 5.5% 되게 저렴한 예, 이자로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K뱅크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 뱅크가 오픈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네, 뉴스대로라면 그
연리 4.19% 정도의 고정금리인 3천만 원짜리 대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소상공인 대출보다 나쁘지 않네요. 다음 뉴스는요. 인천시도 사드로 지난번에 부산시인가요? 경상도에서도 비슷한 거 했던 것 같은데, 인천시도 사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 500억 원의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얼마입니까? 보증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보증연료 1%대로 금액은 최고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인천에서 여행사를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드 피해 있으면 중국인들이 사드 때문에 이제 안 오잖아요. 여행을 안 오니까. 돈을 빌려준다고, 저리를 빌려주겠다고 연락이 왔다는데, 빌려주는 거라고 해서 안 한다고 했대요. 그냥 주는 것도 빌려준다고 해서. 예전에 메르스도 이런 걸로 해서 메르스 피해 기업들한테 자금을 지원했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국가는 이렇게 자금을 지원하죠. 예. 다음 뉴스는요. 경상북도는요. 기술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중소기업 혁신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공모해서 7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왜 사드 피해라고 할까요? 네, 중국 보복 피해라고 해야지. 사드에 대한 중국의 보복 피해니까요. 그냥 통틀어 사드 피해라고 하는 거죠. 아, 하품. 어려운 얘기 하니까 졸립잖아요. 경상북도는 그 중소기업 혁신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공모해서 7개 업체 선정을 했고요. 기업당 5천만 원에서 5,5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중소기업 중앙에서는요. 조달 시장의 부당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서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뭔 얘기냐면요. 조달 시장이라고 있죠, 조달 시장. 예. 조달청이라고 들어보셨죠? 나라 장터. 예. 정부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시장을 조달 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조달 시장에 입점할 수 없는 업체들이 입점을 하는 것들이 사례가 좀 있었나 봐요. 어떤 사례냐면 자기네는 실제 제조를 안 하는데 제조한다고 뻥을 치는 거죠. 실제 제조 능력이 없는데 제조도 안 하면서 제조한다고 뻥을 쳐서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직접 생산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뻥입니다, 뻥. 서류상으로 직접 생산하는 것도 아닌데, 다른 업체에서 생산하는 거를 OEM 방식으로 생산한다고, 얘가 하청 생산이나 완제품을 구입해가지고 납품하는 거라서 부당 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생산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러니까 제조에 필요한 비용이, 그러니까 전기세나 이런 것들을 납품하는지 여부를 확인해가지고 실제로 직접 생산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런 기준이 강화됐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실제 제조를 못하는 업체들이 조달시장에 입찰하거나 참여하는 것들을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하겠죠, 네. 괜히 눈만 돌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키아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 개발 컨설팅 지원에 나섭니다. 어떻게 나서냐? 컨설팅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제품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도록 기술인문 융합형 제품을 개발 컨설팅을 하는데 30%, 예. 그래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태를 진행하고 있네요. 네. 오늘 뉴스는 인터넷 은행이 만들어진 거 말고는 좀 재미가 없네요. 그죠? 아마도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인수인계가 끝나고 나면
인수인계 할 것도 없어. 한게 없잖아. 별로 한 일이 없으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선정되고 나면 많은 뉴스가 튀어나올 것 같아요. 네. 다음 소식은요. 네. 저희가 제4차 한국기술개발협회에서 제4차 기업 R&D 지도자 실무자 양성 지원 사업을 공고했습니다. 교육을 시작하네요. 4월, 언제입니까? 4월 24일 월요일부터 5월 10일까지, 예, 총 6회 과정, 예. 와우, 교육이 총, 예, 그, 4월 24일부터네요. 한 달간. 연합회님, 이번에 교육 안 들으시겠네요? 떡볶이 하시네, 떡볶이 만드시나고. 참, 떡볶이는 잘 팔리나, 조스푸드? 네. 무슨 이벤트 하던데, 조스 떡볶이? 교육을 시작하니까 시험도 보겠죠, 그죠? 5월 30일 날 필기시험을 보고요. 6월 1일 날 실기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R&D 지도사들이 선출 나오겠네요. 예. 장사 잘 돼요. 어우, 맛있겠다. 조수떡볶이 가산동 배달됩니까? 안양에서? 장사 잘 된다니까 다행입니다. 나중에 떡볶이 먹으러 갈게요. 네. 교육도 많이 들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우리 인연은 바이바이인가요? 아쉽네요. 네. 자, 다음 순서는 기업 소개입니다. 오늘 소개할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짜잔! 기업 소개를 한다고 하는데 웬 잘생긴 천국가게 얼굴이 나오네, 그죠? 이 친구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 사람 아는 분. 연합회님 얼굴 빨개졌어. 오늘 소개할 회사는 콩두컴퍼니라는 회사예요. 콩두컴퍼니. 이분은 콩두컴퍼니의 대표님이고 전직 프로게이머예요. 프로게이머고 프로게이머일 뿐만 아니라 그 게임 해설가를 한 2년 해가지고 이렇게 게임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서경종 대표입니다. MCN이라는 사업 혹시 아세요? 멀티채널 네트워크. 예. 아프리카 TV, 제가 지금 아프리카 TV로 방송하고 있잖아요. 아프리카 TV나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그 컨텐츠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그 영상 조회수가 높아지면 광고 수익을 벌어가지고 그걸로 돈을 버는 멀티채널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런 방송, 인터넷 방송 같은, 그 인터넷 영상 같은 것도 모아서 하는 이쪽이 인터넷 스타들의 엔터테인먼트 기업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콩두 컴퍼니는요, 대표님도 게임 프로게이머 출신이어서 예, 유튜버 같은 것도 예, MCN 중에 하나죠. 예. 그런 것들 뭐 모아서 하고 있는데 그 소속 크루들이 다 게이머들이죠. 게이머들이나 게임 방송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혹시 아세요? BJ 해피님이 게임 방송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 네. 그래서 그 게임 방송이나 이런 것도 주로 하는데 아프리카 TV, 다음 TV팟, 네, 유튜브, 그리고 중국의 롱주 TV. 중국의 YY TV 같은, 예, 중국의 롱주나 YY는 중국의 아프리카 TV 같은 거예요. 예. 그런 거에서 방송을 하고 영상 콘텐츠 만들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요 인터넷 방송을 했었어요 예전에. 저는 연예인들 데리고 인터넷 방송을 했었거든요. 인터넷으로 팬미팅 같은 거 했었는데 사드 보복의 여파로 제가 만들었던 중국의 아이디들이 죄다 차단당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방송을 더 이상 할수 없어서 쫄딱 망했죠. 그때 사용한 장비가 지금 저 협판 쪽에 지금 죽쓰고 있습니다. 저걸 빨리 살려야 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 콩두 컴퍼니는요, 56억 원이나 투자받은 굉장히 큰 회사예요. 지금은 이제 그 중국 쪽이 많이 막혀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들어본 회사들을 얘기 들어보니까 중국에서 한국인들이 방송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중국인들을 양성해가지고 중국 방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인들이 중국에서 방송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레이싱 모델 하나가 이 콩두 컴퍼니에 입사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게임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우고 했었는데 결국은 지금 망했어요, 거기도. 중국에 방송 못하니까. 참, 그 사드가 여러 군데 피해를 줍니다. 예, 왜 콩두 컴퍼니를 선택했을까요? 예. 맞아요. 한국 BJ들이 여성 중국에 많이 가서 많이 잘렸죠. 예. 제가 아는 친구도 많이 잘려가지고 많이 힘들어합니다. 다음 순서는 연합회님이 좋아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그러나 네, 오늘은 짧게 할 겁니다. 자, 질문이 많지 않아요. 이제 거의 비슷한 질문들 많이 소개해가지고요. 오늘 첫 번째 질문은요, 미용업을 하고 있는 분께서 미용업인 저희도 스타트업 창업이 가능한지요라고 물어보셨어요. 이미용업, 그러니까 미용업은 융자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제한업종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운영자금 물론 창업지원 융자 자금을 받는 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는 모델, 비즈니스 모델이나 서비스 정보통신 접목할 수 있다면 1년에 최대 1.5억까지 무담보 무이자 무상한 조건으로 중개청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지원 자금을 받을 수 있는 R&D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품 서비스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나왔던 과제고요. 제가 아는 지인이 미용실을 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걸 좀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급해서 시간이 급해서 진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종의 이런 거죠. 미용실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는 거죠. 어플로 뭐 예약 시스템을 추가한다거나 뭐 두피 케어 관리 시스템을 추가한다거나 하는 이런 서비스를 좀 개선하는 걸로 해서 서비스 기술 개발 사업으로 해서 1년에 최대 1.5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미용실은 융자는 안 된대요. 융자는. 참고하세요. 근데 당당님, 식당은 융자 가능한가요? 아, 예. 어플로 예약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잖아요. 두 번째 질문은요, 회사에서 메인 비즈, 이너 비즈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확인서가 기부에서 보증서, 이런 확인서가 기부에서 보증서를 발급하는데 유리한가요? 예. 음식업 융자 된답니다. 네. 술만 안 팔면 됩니다. 떡볶이집에 술은 팔지 않겠죠? 떡볶이집에서 콜라만 팝니다. 콜라 음료만 팔죠. 예. 기부의 기술평가 심사에서는요, 보증심사에서는 메인 비즈와 이너 비즈 인증서가 있으면 가점에 도움이 된답니다. 하지만 융자는요, 융자는 결국 중요한 건 보증 한도입니다. 보증 한도 산출 공식은 전년도 매출액의 25%에서 기보증 잔액을 차감한 나머지가 한도입니다. 그래서 한도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한도가 있으면 보증이 돼요. 그래서 대출이나 보증심사의 주요 심사 항목은 재무현황과 BGM 현황, 그리고 대표자,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기본화 신보를 통해서 동시에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네요. 최근에 개인들 대출받을 때 한도가 안 나오는 분들 때문에 이제 대출을 동시 진행하는 업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물어보신 것 같아요. 기부와 신보를 동시에 진행해서 보증서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기부든 신보든 당해 보증서를 받으면 당해는 등 중복 보증 인정이 돼서 추가 보증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제 대출하는 캐피탈들이 이런 게 드란가 봐요. 그래서 캐피탈 같은 건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역시 보증서는 보증 한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앞에랑 똑같은 얘기를 또 하네요. 예.
기보와 신보, 이번에는 기보 신보 질문이 많았어요. 중복 발급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해 발급은 가능한가요? 네, 얼마든지 가능하답니다. 해가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 6개월 이상이 지나면 보증이 가능하답니다. 물론 한도가 가능할 때 얘기겠죠? 중복 발급은 안 되지만 한도가 있을 경우는 6개월 지나면 다른 해 발급은 가능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무엇이 물어보세요? 여기까지고요. 짜잔! 드디어 올라왔어요! 드디어, 네. 막간 홍보 시간입니다. 큐피닷컴에 드디어 향수가 올라왔습니다. 향수가. 그것도 세 가지나 들 올라왔어요. 세 가지 향수나. 사실 저는 향수 잘 몰라요. 저는 오로지 차에다가 페브리즈 갖고 다녀요. 페브리즈. 남자들에게 제일 좋은 향수는 페브리즈. 근데 큐피닷컴은 여성용 향수가 세 종류가 올라왔습니다. 일단 베네티 엔느라는 이 사진 속에 있는 제품 하나 올라와 있고요. 또 하나는 디플로메이트라고 하는 또 향수가 올라와 있고요. 세 번째는 크리스탄 디올 자도르라고 하는 향수가 올라와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큐피닷컴은 인터넷 최저가가 아니면 안 올려줘요. 인터넷 최저가가 아니면 안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 그 담당 팀장님께서 인터넷 다 뒤져가지고 제일 싸게, 그 저희가 이 향수 업체한테 받은 제품은 한 20가지 정도 제품 받았는데 인터넷 최저가인 세 가지만 딱 올린 겁니다. 인터넷 어디서도 저희 큐피닷컴보다 싸게 살수 없어요. 가격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큐피닷컴 들어오시면 향수 검색하시면 딱세개 나옵니다. 향수가 비싸더라고요. 페브리진 싼데.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되게 싸게 살수 있어요. 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네, 마지막, 벌써 마지막 코너네요. 추천과제입니다. 추천과제. 예. 첫 번째 추천과제는 무엇일까요? 짜잔. 2017년도 지역특화 산업육성산업 사업 2차 시행계획입니다. 이거 비슷한 거 한번 지난번에 소개했던 것 같은데. 지역특화산업입니다. 네. 지역별로 특화적으로 밀고에 주력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해당되는 거를 오늘 왜 이렇게 진도 빨리 보냐고요? 배가 고파요, 배가. 제가 저녁을 못 먹었어요. 배가 고파서 빨리 끝내고 밥 먹을 겁니다. 네. 웬만하면 밥을 안 먹을까도 생각해 봤는데, 제 내일 아침에 오전에 혈액검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피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갑자기 밥을 먹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원래는 방송하기 전에 먹는데, 오늘은 방송 끝나고 먹으려고요. 미팅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보면, 예. 1년에 2억까지 주는, 1년에 2억 또는 1년에 3억까지 주는 그 자유 과제인데요. 정부 출연금 67%, 민간 부담금 33%. 네. 근데 피검사 밥 먹어도 되는데, 제 담당 주치의 선생님께서 밥을 먹지 말고 오라고 하네요. 왠지. 뭐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저랑 밥을 같이 먹고 싶어서 그런가? 밥 먹지 말고 그냥 아침 먹지 말고 오라고 해서, 제 아침도 굶을 거예요. 말잘 들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 오늘 저녁 꼭 먹어야 합니다. 내일 아침 안 먹을 거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건 또 여담인데요. 제가 다니는 이제 그 가정의학과 의사님이 계시, 그 병원이 있는데, 저희 동네에 있는 병원인데, 의사 선생님이 저보다 한살 어리세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매달 받아 먹는 약이 있거든요. 혈압약을 타 먹고 있어서 가면 의사 선생님이 진료실 문 닫고 저랑 막 농담 따먹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그 의사를 하고 있는데 동네 조그만 의원이다 보니까 환자가 많지 않은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대요. 제가 처음에 병원도 정부 자금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처음에 막 관심 보이더니
요즘엔 그런 것도 싫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러잖아요. 정부 자금 받는 걸 1000% 걸고, 그게 필요 없다고 하시면, 다단계를 걸잖아요. 다단계. 하여튼 요즘 다단계 관심을 좀 갖고 계세요. 뭔가, 의사 선생님들도 병원도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요즘 자영업 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다 다단계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갔을 때, 제가 하는 다단계 뭐냐고 궁금하게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더니 갑자기 난데없이 피 검사를 하자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갖고 이제 또 의사는 피 검사 하라니까 해야지 뭐. 피 검사 하러 갈 건데 내일은 가면 왠지 그 얘기 좀더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 같아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려고요. 그 가입 신청서 가져갈까 봐요. 아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런 2010년 지역특화 주력산업. 네. 나중에 아예 다단계 소개방송 해버릴까 보다. 다음 추천 과제는요. 네, 나왔습니다. 소상공인 2017년도 상반기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경기도 내에 있는 안양도 경기도잖아요. 다단계는 정치자금 지원 안 되겠죠? 제가 한 다단계는 정치자금 안 받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거든요. 미국 회사예요, 미국 회사. 글로벌 다단계이기 때문에 한국 자금 안 받아도 되고, 워낙 잘 팔고 있는 회사라서 괜찮아요. 돈을 많이 버는 회사라서. 다단계는 그만하시고, 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소상공인. 경기도에 있는 소상공인 안양에 있는 떡볶이집. 네. 아메이 뉴스킨 이런 거안 하죠. 그건 이미 끝난 사업인데. 경기도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경기도 내 창업이 2개월 이상인. 아깝다. 우리 연합회님은 창업한 지 얼마 안 됐죠? 6개월이 넘었어야 하네. 비하해 되게 걔네들은. 돈이 안 돼, 걔네는. 경기도 내에 창업한 6개월이 넘은? 아, 맞아요. 이주가 안 돼요. 6개월이 넘어야 해요. 안산도 경기도 맞죠? 제가 아는 분이 안산에서 향초가게 하는데, 향초가게. 거기다 얘기해야겠다. 향초가게 하고 있는데. 향초가게는 가능할까요? 혼자 하시는 분인데. 한 6개월 됐을 것 같은데? 물어보겠다. 영세소상공인을 우대한답니다. 작년 연간 매출 4,800만이 안 되는 소상공인 사업자들한테 경영 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을 한답니다. 네. 별표 1을 봐야겠네요. 향초 가게니까 향초를 만들어 파는 데인데요. 별표를 봐야 할것 같아요. 아, 화면 캡처 잘못했네. 현재 얼마 주는지 캡처 안 했네. 얼마 주는지를. 장담님, 이거 얼마 주는 건가요? 얼마 주는 걸까요?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아, 간판이나 주방 개선. 아, 맞아. 이거 저번에 얘기했던 거다. 그죠? 식당들, 간판이나 주방 개선. 네. 아깝다. 6개월 넘었으면은 저기 조수떡볶이 간판 아 조수떡볶이 같은 프랜차이즈는 본사에 다 해주잖아. 돈 내고 하는 거지만. 요거 방송 끝나고 나 요거를 카톡으로 날려야겠다. 이거 하라고 해보라고.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일단은 연합회님은 6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돈 많이 버신다니 장사 잘 되니까 됐지 뭐. 벌써 마지막 코너에 끝났어요, 저희 방송이.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끝내겠습니다. 네. 또 나오겠지 뭐. 6개월 뒤에. 근데 프랜차이즈는 그게 힘들 것 같은데? 프랜차이즈는 간판도 제가 통일성도 있어야 할 거고, 주방 같은 것도 좀 통일성 있지 않나요? 맘대로 할수 없을 것 같은데? 그돈 받아가지고 조스푸드 본사에다 주게? 그렇다면 차라리 저희가 조스푸드 본사하고 딜을 하는 게 낫겠다. 요즘 컨설팅 활동하는 거요? 아, 사실 제가 이제 그 많은 업체들 달려왔잖아요. 많은 업체들 한 3개, 4개 정도 달려왔는데, 최근에 하고 있는 거가 뭐냐면, 제가 지난주 방송에 소개했던 것 같은데요. 경기도에서 그 창업 프로젝트 지원 사업, 보조금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일이 마감, 내일 6시가 마감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한 분이, 여자분이 액세서리 만드는 그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서 써가지고 지금 열심히, 그 신청서 열심히 곧 수정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이제 의왕에 사시는 분한 분이 공연 홍보를, 그러니까 뮤지컬 같은,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홍보를 VR 홍보하겠다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아이템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데, 조금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기존의 컨설팅은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받는 거였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마인드가 좀 있는 분들이 신청하셨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 같은 거 쓰라고 하면 잘못 써도 막 쓰더라고요. 어차피 신규 창업이니까 기존에 안 했던 사람들에 대한 거고, 3년 안된 예비 창업자도 가능하죠. 예. 근데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창업을 안 해봤던 분들이 신청하는 거라서 그런지 사업 계획서 쓰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딱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악사 하신 분이 어제 사실은 저 협회로 와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도저히 집에서 못 쓰겠다고 저희 협회로 출근하셔가지고 저랑 둘이 앉아서 같이 썼어요. 둘이 앉아서 같이 썼는데 정말 공을 많이 줬는데, 이분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액세서리로 만드는 사업은 액세서리만 잘 만들어 주문 잘 받아갖고 예쁘게 만들어 팔면 되는 거죠 알았더니, 신경 쓸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 매출 저기 시장 규모도 알아야 하고 뭐 좋아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면서 막 쓰다가 중간에 하지 말까요라는 고민까지 하더라고요. 어떻게 달래가지고, 왜냐면 저희 일을 하는 거니까 중간에 포기하면 저희가 헛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래가지고 일단 쓰라고는 했는데, 내일 6시까지 마감해야죠. 다른 학문대, 그 공연 홍보하겠다는 대표가 잠수를 탔어요, 지금. 연락이 안 돼요. 아무래도 쓰다가 포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골치 아픕니다. 사실 컨설팅 하다 보면 업체들이 못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업체들이 못 따라와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체 중에 의류업체 하나가 거의 그 포기 직전까지 갔다가 지금 겨우겨우 따라오고 있는데, 사실 거기도 한 두어 번더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그나마 한 군데가 지금 열심히 따라오고 있어서 그한 군데가 올해 성공을 할것 같아요. 성공해야죠. 그래야 저도 좀 용돈을 벌죠. 그러니까요, 선불로 컨설팅들을 받을 것 같아요. 아, 힘들어 죽겠어요. 앞으로는 그 협회 그 계약을 할 때, 협약할 때 선물로 받는 거를 꼭 해야 합니다. 해야 할것 같아요. 근데도 제가 요즘 협회에 좀 이제 시간이 돼서 협회에 좀 있다 보니까 전화가 많이 와요. 자금 받고 싶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기수, 그러니까 요번 26기에 제 와이프가 교육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 와이프 협약을 해주려고, 제 와이프도 전문위원이거든요. 이번에 그 자격증 땄기 때문에 협약을 해주려고 열심히 밀어주겠습니다. 제가 요즘은 제가 협약을 안 하고 후불로 해주는 게 있어요. 간혹 융자나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 후불제로 가능해요. 후불제를 해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뭐 벤처기업 인증, 기업부서 연구소 설립 뭐 이런 것들이나 융자나 뭐몇 가지들은 후불제가 가능한데, 후불제로 했을 때는 잘안 하는 것 같아요. 업체들이 돈을 먼저 내지 않으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모임에 가는데 참가비를 내고 신청한 경우는 꼭 가죠. 본전 생각나서. 근데 무료 참가거나 현장에서 받는다고 그러면 돈을 안 내요. 의지가 없어서 힘들어요. 예, 맞아요. 후불제는 기업이 의지가 별로 없어요. 뭘 하라고 해도 자기네 먼저 간다고 그러고. 사실 제가 이제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 경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돈이 없는 업체들이 컨설팅을 받으려고 찾아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돈이 없는데 무슨 컨설팅비를 어떻게 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후불제를 제안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 업체를 생각해서. 그랬더니 진행이 안 돼요.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는 후불제 안 하려고요. 사람들이 먼저 돈을 내야지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돈이 되면 낸다는 거는 믿지 말아야 할 겁니다. 오늘 밤에는 그 안양에서 그 액세서리 만드는 그분하고 전화 통화를 해야겠어요. 잘 되고 있는지 확인 한번 더 해봐야겠어요. 용어 같은 것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저는 신청서를 봤더니 창업 교육을 받았다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창업 교육 받았다고 해서 나 진짜 정부에서 진행하는 창업 교육 받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물어봤거든요. 진짜 창업 교육 받은 거냐고. 그랬더니 받았대요. 그래서 어디서 받았냐고 했더니 자기네 동네에 있는 액세서리 공방에서 받았대요. 액세서리 공방에서 액세서리 매장을 창업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하고 그 창업 교육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인증, 그런 거 확인서가 안 돼요. 30시간 이상 창업 교육 받은 것만 인정됩니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정책 자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사업을 안 해보신 분들은 용어 자체도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또 전화 오신 분은 자기네 그 부채 비율은 알겠는데 유동 비율이 뭐냐고 물어보셔갖고 유동 비율에 대해서 한참 또 설명해 줬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다음 주에 저랑 상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면 사실 그 자금을 받는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자금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네가 뭘 맡아야 하는지 몰라서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하는 걸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 가는 길을 모를 뿐이지.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죠? 저희가 좋은 내비게이션이 되어 줄수 있습니다. 떡볶이집이란 차를 갖고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30분만 하려고 했는데 39분이 됐어. 에이씨. 자, 오늘 여기까지. 배고파서 끝낼게요. 네. 수고하셨어요. 다음엔 또 다른 경험담 말씀드릴게요. 네. 배고프다고, 배고프다고. 자, 다른 이제 경험담은 여기까지만. 제 경험, 네. 자, 바이바이. 5, 4, 3, 2, 1.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얘기 할게요. 더 재밌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방송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만 여기까지입니다. 끝내겠습니다. 마우스 어딨지?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 끝.